코로나19도 사실 시작으로 지목된 게 박쥐라고 저희가 다들 알고 있는데 이 박쥐한테서 이런 감염병들이 특히나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박쥐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박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고 복잡한 동물입니다.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종, 박쥐의 종류만 해도 알려져 있는 것만 1200종에 달합니다. 1200종. 굉장히 다양하고 그 수도 많고. 그러면 지금부터 박쥐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한지 잠깐 영상 확인해 보고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다고 박쥐가? 너무 무섭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희귀 박쥐 중에 하나인 황금볕 과일 박쥐라고 합니다. 너무 커. 뭐 1m 2.7m 맞아요. 우와, 너무 커. 오, 이거 진짜 사람 잡아요. 네, 이런 박쥐들. 우와. 진짜 크다. 크라쿨라. 우와. 진짜 크라쿨라. 와, 저건 진짜 사람 같다 그냥. 이거 만약에 길거리 가다가 이런 거 보면 거의 심장마비 올 것 같지 않아요? 깜짝 놀랐죠. 아이, 도망가죠. 와, 저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큰 박쥐 말고 작은 박쥐도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아, 진짜 조그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다는데 세계에서 가장 작은 포유류로 등재된 뒤형벌 박쥐라고 합니다. 네. 또 이제 사진 보신 것처럼 코가 이제 잘 튀어나와 있는 것도 있고. 코가 튀어나왔죠. 돼지코 모양이라서 키티 돼지코 박쥐라고도 불려요. 키티. 키티. 그러니까 쟤네가 바이러스만 안 갖고 있으면 참 인간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귀여운 동물인데 해충 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원래 모기 막 이런 것도 잡아먹고. 그렇죠. 생태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해요. 박쥐가 잡아먹는 모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온몸에 너무 바이러스를 달고 있어서. 맞습니다. 박쥐는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저장고라고도 불리긴 해요. 근데 박쥐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체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온이 굉장히 높으니까 맞아.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별로 영향을 안 받고요. 박쥐는 본인들의 면역 체계가 굉장히 특이해요. 가지고 있는데 병은 유발하지 않는. 그러나 박쥐의 특성상 먼 거리를 비행을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를 날아다니니까 얘네들이 이런 다른 동물에게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하나의 사실은 박쥐가 범인, 박쥐한테 모든 거를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지적했지만 박쥐는 생태계에서 상당히 이로운 활동을 많이 하고 그 꽃을 피우게 하고 해충을 잡아먹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야생에서 살아야 될 박쥐가 살 곳을 점점 잃어버리게 하니까 불도저가 밀림을 밀고 들어가면서 자꾸 개발을 하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던 숲이 파괴가 되니까 이렇게 살 곳을 잃어버린 박쥐가 자꾸 사람 쪽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가까워지게 된 그런 영향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대규모로 유행하는 인수공통 감염병들을 보면 최근에 뭐 때문에 문제예요? 코로나. 그렇죠. 바이러스. 코로나죠. 코로나. 2002년도 사스, 다음에 2015년도 유독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메르스, 그리고 2019년도 연말부터 발생해서 아직까지도 문제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COVID-19. 이 세 가지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들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의 코로나 현상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그 돌기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지었습니다. 코로나는 사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입니다. 100년 전에 발견된 바이러스인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그렇게 관심이 없었느냐. 주로 돼지나 소나 닭, 개, 고양이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중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전파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냥 감기. 그냥 감기 정도 유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심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사스.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도 죽일 수 있네? 라는 첫 번째 바이러스가 됩니다. 사스는 일반적으로 이틀에서 열흘 정도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고열, 무력감, 두통, 근육통, 코로나19랑 비슷하죠. 네, 이렇게 고열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에 호흡 부전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스는 약 8,096명이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중에 774명이 사망했습니다. 치사율이 9.6%.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중국,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병을 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3명의 확진자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모두 완치 회복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치사율이 좀 9.6% 가까이나 10% 나오는 거면 그게 높은 거죠, 치사율이. 네. 이거 어떻게 감염되는 거예요, 사스는? 주로 비말, 기침이나 재채기, 가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말에 의해 전파가 되는데 사스의 놀라운 전파력은 사스가 첫 발생 후 어떻게 지구 한 바퀴를 돌게 됐는지 그 경로를 추적해보면 더욱더 실감하실 수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30일에 그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그 조우 조펑이라는 그 인물이 70명을 전파합니다. 이 한 사람이. 너무나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파해서 슈퍼 전파자라고 하거든요. 우리 코로나19 때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네. 들었죠. 조우 조펑이라는 이 사람의 주치의였던 리우라는 사람이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홍콩에 가려고 했는데 홍콩에 가서 그 묵었던 호텔에 이 사람이 계속 기침을 하고 변기에다가 막 토하고 기침하고 하다 보니까 에어컨하고 이런 공조 시스템에 그 호텔에 묵었던 23명이 감염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그냥 각국에 그냥 다 이렇게 전파가 된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였네요. 그렇죠. 심지어 그 당시에 WHO에 이러한 바이러스를 역학조사하는 카를로 우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심각한 감염병이 출현한 것을 처음으로 알아차리고 WHO에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도 불행하게도 감염이 돼서 사스에 감염돼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제 주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나중에 밝혀지게 되는데요. 또 동물, 이번엔 무슨 동물? 돼지? 호주 동물보건연구소가 사스의 기원을 밝혀냈는데 사스의 주범은 박쥐였고 근데 이제 그 박쥐 바이러스가 직접 넘어온 건 아니고요. 또 추가 연구를 통해서 밝혀보니까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한번 점프를 하고 이 사양 고양이가 사람한테 전파를 시키면서 사스가 전파되게 됐다고 밝혀지게 됐죠. 근데 이게 끝이면 되는데 2012년도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사스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 습격이 한 번 더 있었죠. 2012년도 6월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가 나왔고 메르스라고 불리는 호흡기 폐렴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였는데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 처음 발견된 메르스는 2015년도 6월까지 약 23개 국가에서 1,142명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 465명이 사망해서 치사율은 약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메르스는 치사율도 높고 매우 무서운데 정말 예기치도 않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38명이 사망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인간에게 메르스를 옮긴 동물의 정체는 또 뭐였을까요? 이건 너무 유명하게 네. 알고 있잖아요. 메르스 하면 바로 낙타가 그렇죠. 생각나는 거 같아요. 침. 그때 일단 낙타들이 많이 죽었던 게 일단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낙타도 사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박쥐에서부터 박쥐에서 낙타, 낙타에서 사람 이렇게 전파가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박쥐 장난 아닌데? 와. 그 메르스까지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잠잠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한 번의 종간의 장벽을 뚫고 지금 현재까지도 역대급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 코비드-19입니다. 네. This is the first pandemic caused by a coronavirus.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국내에서도 결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BA.2.75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오미크론 처음 들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 오미크론이 계속 변이해서 돌연변이가 또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돌연변이가 언제 끝이 날지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저도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불행한 사실은 코로나19 이후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또 어떤 바이러스와 접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한번 표를 보실까요? 91이라는 게 뭐예요? 점수. 그러니까 발생할 가능성을 점수화시킨 건데 1등이 라사바이러스. 라사바이러스? 들어보셨어요? 라사바이러스? 처음이에요. 잘 못 들어보셨죠? 우리가 사스가 1등이지 않겠어? 사스 코비드 이거 코비드-19이? 아니에요. 2등으로 밀려났어요. 라사열이 1등으로. 저 뭔데요? 어디 있는 거예요, 저것도? 이게 나이지리아 라사 마을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 라사 바이러스에 감염된 들쥐. 들쥐에서 전염되는 거고요. 두통, 발열, 설사, 복통, 청력 손상의 후유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사열이 위험한 건 감염된 사람 중에 80%가 무증상이래요. 와. 그 뭐예요? 무증상이면 뭐가 위험해요? 나는 멀쩡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성이 크네. 나이지리아 기준만 봐도요. 2022년 5월 달 기준으로 라사열 때문에 150명이 사망했답니다. 치사율이 거의 20%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라사열을 제2의 에볼라라고도 부릅니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높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아직도 백신이 없어요. 치료제도 없고. 아니 4위 뭐예요? 4위. 맞아, 그것도 네? 보고 있어요. 4위. 서울 바이러스. 뭐야? 서울? 예. 대한민국 서울 바이러스. 서울 맞습니다. 오, 충격적인데요? 그 서울이 그 서울 맞습니다. 그 서울에서 시작돼서 서울 바이러스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한탄 바이러스, 한탄강에서 발견한 그 바이러스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호황 교수님이라고 한탄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하셔서 백신까지 개발했던 아주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학자가 계세요. 이게 이제 그 서울에서 서식하는 시궁지에서 세계 최초로 발견하면서 이것도 서울 바이러스라고 쥐에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얘도 앞으로 나올 위험성이 큰 상위 랭커입니다. What? 저런 거는 지명을 붙이는 게 그렇게 반갑진 않네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에 옛날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예기치 않은 혐오나 낙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궁금해요. 인수공통과 감염병이 사라지는 건 모든 숙주가 없어지면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하나 보실까요? 이런 그림을 뭐라고 그러죠?
이거 그 머그샷. 머그샷 그렇죠. 범죄자들 범인들을 데려다가 놓고 찍는 건데 뒤에 보시면은 좀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눈치챘을 거예요. 뒤에 이거 뭐예요? 세포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동물들에서는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였다. 돼지에도 있고 박쥐, 밍크, 고양이 다 코로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의 모든 원인에는 바로 뭔가요? 인간이 있네요.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있다는 거고요. 인수공통 감염병은 우리 인간이 오로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죽이고 또 그들의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벌어진 일이죠. 바이러스의 전파자가 된 박쥐만 보더라도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로 박쥐의 서식지를 파괴하면서 오명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 역시도 인수공통 감염병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상승할 경우에 2070년이 되면 15,000종 이상의 새로운 종간 전파 바이러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류가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왔던 걸 오늘날에도 똑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쯤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했던 그 질병들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게 아마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고요. 그중에 제일 암울했던 시절을 탁 잘라서 14세기에서 17세기 정도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진짜 배울 게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시칠리아에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이게 날짜도 나와 있어요. 사실은 1347년 10월 며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그 기억에 남을 사건이기 때문에 백안척에서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딱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유령선처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죽지 않고 목숨만 붙이고 있는 사람들도 며칠간 다 죽었어요. 보니까 시체들이 너무나 흉측한 거예요. 온몸이 막 부풀어 오르고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고름 피고름이 범벅이 되고 진짜 악마가 한 짓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이 패스트균이 사방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도망갔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전 유럽을 향해서 확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치 유럽이 화선지 이렇게 넓게 깔아놓고 먹물을 이렇게 네. 물개 타서 쫙 뿌리면 쫙 번져나가듯이 스며들듯이 이렇게 검은색 죽음이 전 유럽을 장악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2-3년 만에 전 유럽이 다 먹혔다. 와. 여기까지 싹 다 먹혔다. 너무 무섭다. 그 보통 옛날에는 그 어떤 역병이 창궐 하려면 대략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2-3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인데 그걸 이제 환산해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 하루에 1.6km 정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퍼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 죽음의 팬데믹을 형성합니다. 근데 시칠리아에서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단초가 된 사건은 여기 카파 지역입니다. 카파는 이제 크림반도의 그 페오도시아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되게 뜬금없는 지역이에요. 이제 바다 한가운데 반도인데 네네. 여기에서 시초가 시작되었다. 카파는 굉장히 발전돼 있는 무역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충지였죠.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몽골이 침범에 들어와요. 몽골의 킵착강국이 침범에 들어와서 카파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3년을 이제 카파성이 버텼어요. 몽골도 근데 3년 동안이나 공성 전력을 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몽골 진영에 패스트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퇴각하려고 해요. 몽골이 퇴각 결정을 하고는 어떻게 하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패스트에 걸려 죽은 시체를 투석기로 성안으로 던져요. 왜? 투석기? 왜? 투석기로? 잔인하죠. 투석기로? 투석직하네요. 우와. 예. 저기 보이는 저게 이제 물론 저 시체를 던지는 모습은 아니고요. 돌을 던지는 모습인데 저기 있는 저 투석기를 이용해서 성 안으로 시체를 던져놨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패스트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아 진짜 못된 놈들이야. 요 저게 핵무기랑 뭐가 달라? 생화학. 세균전이죠. 세균전. 그러니까요. 생화학 무기. 이로 세균전쟁이라고. 최초의 게 마이오 테러리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근데 너무 뜬금없지 않아요? 시칠리아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먼 거리에 왜 여기가 시초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멀잖아요. 왜 이렇게 멀죠? 카파에 이 패스트 걸려 죽은 사람이 속속 그 생기니까 제노바 사람들이 배를 타고 도망을 나와요. 흑사병이라고 불렸는데 내가 시커멓게 타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증상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저는 의사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그 패스트균은 이제 특징적으로 발열성 질환이에요. 고열이 나는 질환인데 고열 질환들 중에도 이 패스트균은 혈관 내부에 침투해서 그 안에 응고 장애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피가 안 통해서 시커멓게 죽는 거예요. 이렇게 신체 말단부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데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진짜 탄 것 같네. 목물로 피인다는 것 같아. 아니 저렇게 시커매진다고요? 피가 안 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시커멓게 죽어가는데 죽어가다가 이제 조직들이 괴사되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신체 말단부가. 자, 그 다음 사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예, 균이 들어오면 우리 피 속을 다 돌아다니죠. 저렇게 혈액 응고 장애라고 하는 게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요 말단부는 피가 잘 안 통해요. 사진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바꾸. 자, 아, 아니, 더 흉악한 사진. 자, 저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레토 패스트, 그러니까 림프절 패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림프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목에 커다란 부분이 있고 이 사타구니 있는 부위에 가레토시 이렇게 계란만한 게 이만큼씩 생겨요. 그러면서 엄청난 통증을 입어서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 부위가 또 피가 안 통하니까 또 썩어 들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퍼진 건 폐에 들어갔을 때 각혈을 하고 폐 조직이 망가지니까 숨을 못 쉬어요. 급사합니다. 빨리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전신의 혈관 내 모든 혈액이 확 다 퍼진 거예요. 그걸 폐혈증이라 그래요. 그게 더구나 패스트 같은 그 폐혈증이 일어나면 그건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게 그 열시니아 패스트라고 하는 패스티라고 하는 그 세균이에요. 세균에 생긴다는 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때 사람도 모르는데 사람이 순식간에 막 흉악하게 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가파 사람들이랑 시체였으니 깜짝 놀랐겠네요. 그러니까 시체들이 많은데 다 검정색이. 아니 나는 썩은다고 해서 꼬매진다 해서 어느 정도 꼬매질지 몰라요. 그 먹물에 걷다 거의 찍은 수준의 시꺼매지네요. 진짜 검정색이잖아요. 정확하게. 감염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거 정확히? 사실은 이제 쥐하고 패스트는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패스트균이 돌아다니다가 쥐벼룩에 감염이 돼요. 근데 쥐벼룩은 뭐 특별한 증상이 없어요. 쥐벼룩이 쥐를 물어요. 그 쥐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사람하고 근처에 있죠, 쥐들은. 그러면서 그 쥐에서 나온 쥐벼룩에 또 사람이 물려요. 그럼 이제 걸리는 거죠. 쥐들도 아파요? 아니면... 쥐들도 피를 토하면서 죽어요. 근데 그 대부분 쥐들은 잘 못 사는데 특징적인 쥐의 한 가지 종류가 좀 잘 살아요. 그걸 그 왕쥐라고 부르기도 하고 곰쥐, 그러니까 뚱뚱하고 큰 쥐예요. 그런 쥐가 원래 유럽에는 없었는데 인도하고 이란 뭐 이런 아시아 그 서남부 쪽에 있었던 쥐인데 그게 유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쪽 끄트머리 있던 게 일로 들어오는데 다른 쥐들은 죽으니까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는데 얘네들은 살아서 여기까지 옮겨와서 그것 때문에 유럽이 그렇게 창궐했다는 말도 있고요. 그런데 쥐가 얼마나 빠르다고 유럽 전역을 이렇게 퍼졌을까요? 쥐만 쥐, 때문에 쥐.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쥐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쥐 때문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번진 거예요. 아, 벼룩만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벼룩이 옮겨서 패스트 걸렸어요. 그럼 사람이 다른 사람이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랑 같네요. 맞습니다.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마스크 끼는 이유가 있죠. 비말을 막자. 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칸막이 치신 것도 그것 때문인데 패스트도 비말로 옮겼어요. 아, 비말로 옮겼어요? 아, 공기로? 네, 공기로 옮겼어요. 아, 진짜 비슷하네. 옛날에 중세에서는 쳐다만 봐도 패스트가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쳐다봤다는 거 이렇게 마주대고 뭔가 이야기 됐거나 이랬겠죠. 쳐다만 봐도 걸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럽 전역에 이렇게 완전히 창궐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데카메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순식간에 사람이 죽어갔는지를 나타낸 대목이 나와요. 건강한 젊은이들도 아침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저녁에는 저 세상에서 조상들과 식사를 했다. 한나절임 죽었다는 거예요. 건강한 젊은이들조차.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상황이 심각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코로나가 왜 이렇게 빨리 퍼진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세계화가 너무 진행이 많이 됐고 그렇죠. 저 중세 시대에는 비행기도 없고 뭐 차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유럽이 먹혔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퍼졌을까? 근데 그 당시에는 유럽의 환경이 이런 패스트가 퍼지기에 정말 딱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어떤 그 시기가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추웠던 시기로 기록돼 있어요. 아, 소빙기라고 그러죠. 소빙기에. 예, 그래서 그 시절에는 거의 모든 날을 다 춥고 기후가 음습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농작물도 안 돼요. 이렇게 기근 흉작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어요. 면역력이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있으니까 굉장히 빨리 감염되고 또 퍼지고 죽기도 쉽게 죽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또 이유는 유럽 중세 시대의 환경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최악의 위생 환경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중세 시대라 그러면 유럽에서는 되게 더러운 시대라고 알고 있어요. 요강을 막 창문을 밖으로 막 던지고 뭐 되게 더럽다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위생 상황이 안 좋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진을 또 준비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문. 창문 독특하게 생겼죠? 저것도 그렇고 독특하게 생겼죠? 뭐죠? 독특하게 생겼죠? 저 뭘까요 도대체? 잠시 설마 밑에 구멍 있는 거 아니겠죠? 아 설마 에이 하수 처리하는 건가 저게? 좀 더 정확하게? 하수방 그 변기가 물 내릴 수가 없으니까 설마 그거 아니겠죠? 설마 어디론가 나갈 거 아니에요 집 밖으로 자 화장실입니다. 어? 아니 화장실입니다. 어? 아니 그나마 잘 사는 사람들의 화장실이에요. 전 굉장히 이제 높으신 사람들의 화장실이에요. 저기 이제 이렇게 한 두 명 정도가 앉아서 변을 보면 예 바로 밑으로 떨어지죠. 아이고야 뭐 환기는 잘 되겠네. 밑에 뭐예요? 밑에 막 길입니다. 아닌가? 길입니다. 길이요? 예 바로 길입니다. 우산 쓰고 다녀야겠네 거기는. 아니 근데 저기서는 그래도 예의 지킨다고 그래도 그 얘기는 할 거 아니야. 저 똥 좀 쌀게요! 뭐 이러면서 싸야 사람들이 좀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귀족들이 평민이 안중에나 있었을까요? 아 그래도 사람 가는 데다가 똥을 쌀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배설물이 다 밑으로 떨어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강 다 밖으로 버리죠. 짐승 다니면서 이렇게 막 배설물 널려주니까 중세 유럽의 길거리는 사실 하수도가 따로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 그런 게 다 섞여져 있는데 비라도 딱 내리면 그냥 썩어가는 냄새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이 딱 되죠. 그래서 그 지독한 냄새 때문에 향수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중세 유럽 영화 보면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름답다고. 아름다운 공주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영화에서는 냄새를 전달해 주지 못해서 우리가 마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네요. 냄새를 전달하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지금 저는 향수 보면 아 저건 정말 냄새가 전달되진 않지만 보여요. 냄새가 보이는 것 같아요. 막 그냥 썩어가는 냄새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사실 이제 도시가 옛날에는 성이 하나만 있고 농로들만 있을 때는 뭐 저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도시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16세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상수도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물은 다 더러워요. 그러니까 도대체 목욕이라는 거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중세를 제가 규정할 때 어떤 강의를 가면 3D라고 표현해요. 그 제 직업이 3D 대명사예요. 외과의사. 그 dirty, dangerous, difficult 이런데 중세의 3D는 dirty, dirty and dirty. 그런 얘기도 좀 봤었어요. 그 귀족들은 이제 몸을 안 씻으니까 목욕을 안 하니까 옷으로 목욕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귀족들이 돈이 있으니까 맨날 깨끗한 옷을 입고 이 하얀 옷을 더러워지니까 더러워질 때 갈아입고 목욕을 안 하고 물로 아 몸을 닦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사회가 이제 지금 보니까 되게 암울하잖아요.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맞았을 때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인터넷 뒤졌죠. 인터넷 찾고 뭐 그다음에 뉴스 듣고 열심히 아 오늘 뭐 몇백 명 나왔대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 어느 지역에 몇 명 발생했으니까 피해 다녀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럼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맞습니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거는 신앙밖에 없었어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와 거기서 다 걸리는 거야. 그치 뭐 의사들도 잘 모르니까 막 믿을 수 있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뭐 했냐 그랬는데 아무것도 백부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상한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런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런 질병들이 아까 신의 형벌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교리도 그랬어요. 가르침도 니네가 잘못해서 병이 걸린 거야. 회개해라. 참여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반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몰려들었는데 대규모 집회라면서 더 기도를 할까 더 빨리 감염되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이었을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근데 그때 되게 독특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우통을 다 벗고 자기 몸에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면서 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두 번씩 채찍질을 하고 33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피가 나도록 채찍질하고 몸을 그러면서 때를 지어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이렇게 자기 몸 채찍질하고 다녔어요. 피 흐르고 감염되겠죠. 이제 옷도 못 갈아입었대요. 그리고 제대로 못 먹겠죠. 집더미 같은 데서 자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히 걸리겠죠. 더 걸리겠죠. 그리고 슈퍼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마을마다 곳곳이 돌아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졌죠.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최선의 그 참회 행동을 한 거예요. 너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또 이제 이런 광신적인 운동들 말고도 성직자도 믿음에 그러니까 의거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환자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러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죽었겠죠.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성직자도 저렇게 판판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아니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죄를 좀 인정. 오케이 나는 죄를 지었으니 근데 딴 사람을 보니까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심지어는 죄를 지을 새도 없는 어린아이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의 섭리인가?
그러니까 신앙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그 이 사회가 변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보면 철저하게 무너진 다음은 정말 새로운 개념이 싹 틀 수 있어요. 종교가 바로 그런 길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도시들이 파괴됐다고 막 막 변호사도 없고 판사도 없고 막 사회 파괴됐다 막 이런 얘기 들었어요. 사회 파괴. 지금 이제 사진을 한번 봅시다. 과연 그때 사회가 얼마나 더 참혹했을까? 판사가 없거나 뭐 성직자가 없거나 의사가 없거나 이런 게 아닌 수준이에요. 다 죽은 사람들 뿐이죠.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계속 좌절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죽어서 길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시체가 뒹굴어도 누구나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보면 걸린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입을 가리고 다 피해서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냄새도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겠죠. 자,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시체들 옆에 개도 죽어 있고 닭도 죽어 있고 새도 죽어 있고 양도 죽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들이 짐승들처럼 길거리에서 죽어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처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시체를 실어다가 저렇게 구덩이에다 던져놓는 거예요. 저게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얼마나 더 험악하고 처참했는지 지금 느낌이 딱 오시죠? 그 혼란상이? 산산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누가 그랬어요. 그 다들 이제 아벤저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타노스 있지, 타노스. 네. 그러니까 이 패스트가 흑사병이 타노스가 탁 하면 절반 죽었잖아요. 딱 하면 유럽의 인구가 거의 절반 정도 이제 갈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좌절하고 이러다가 이제 증오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누군가. 유럽에서 가장 약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들, 외국인들, 집시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지금 말한 대로 집시나 유대인들이 훨씬 더 약자였죠. 근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네들은 판판이 죽어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것들이 무슨 술수를 부려서 우리를 죽게 하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의 생활을 잘 한번 살펴보면 유대인들 되게 깨끗해요. 늘 손 씻고 기도 전에 손 씻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그러니까 굉장히 청결에 신경을 쓰고 또 하나 코셔 푸드라는 거 아세요? 네, 코셔. 네. 그래서 코셔 푸드는 어떤 거냐면 그 유대 율법에 의거해서 그 도축된 고기, 그렇게 채소, 음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율법에 맞게 장만된 거여서 미국에서도 코셔 푸드는 한 1.5배 이상 비싸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굉장히 정갈한 음식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음식 먹는 것도 깨끗하고 위생하니까 덜 걸리겠죠. 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를 위해한다라고 하기 시작하죠. 아무래도 아마 또 전주교 교회 쪽에서도 그렇죠. 아무래도 예수님 죽인 유대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답이 없으니까 유대인 때문이다. 무슨 일만 생기면 마녀사냥으로 유대인을 그냥 계속 그게 이제 굉장히 뿌리 깊은 악연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유대인들은 고난의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유명한 이제 역사학자이고 저널리스트인 폴 존슨이 그 유대인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저 악랄한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옛날에 간도대지진 났을 때 조선인들이 뭐 우물에 독을 탔다 이런 거랑 비슷한 신문에. 그런 역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럼 혐의가 있어 보이는 놈을 하나 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문은 대부분 죄가 없는 사람을 고문해도 고문의 결과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자백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고문하니까. 그래서 겁에 질린 어떤 유태인이 이제 잡혀가서 사보이 지역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패스트를 퍼뜨렸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자백 내용이 그 기록에 남아있는데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꾸러미를 주겠다. 그 꾸러미 속 비좁게 꿰맨 가죽 자루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
이것을 베네치아 주변의 우물과 물웅덩이 샘에 뿌리고 그 밖에 네가 가는 곳마다 살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했다고 자백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자, 그러면 일이 이제 커지죠. 그 요한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했는데 어떤 요한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그냥 요한이라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요한은 다 잡아들이고 그때부터 그 요한을 고문하면 뭐 요셉이 나올 거고 또 시몬이 나올 거고 뭐 이러면서 일파만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유태인들이 그런 지목된 사람들이 처음엔 죽다가 나중에는 싸그리 몰아서 학살하기 시작해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스페인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유태인들이 학살됐는데 한 도시에서 6천 명 정도를 학살하는 건 일도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프랑스에서도 한 도시에서는 2천 명 학살했다 그리고 실제로 산채로 구덩이에 넣고 불태워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림 한번 볼까요? 산채로 구덩이에 넣어서 불태운 건 와. 전염병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비극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패스트는 이렇게 처참한 환경을 만들면서 사회가 지금 박살이 났어요. 남는 게 없을 정도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더 악화될까? 한번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렇게 형편없는 상황이 되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은 도망갈 돈이 있어요. 그렇죠. 이 지역에서 피해서 딴 데로 가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옛날에 농노였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부자들이 자기가 사는 곳 말고 이제 딴 곳으로 이렇게 멀리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서 천년만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어떻게 왔을까요? 그때 뭐 신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뭐 하인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냥? 맞습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와. 근데 사실은 하인보다는 가난한 집, 특히 아. 여자를 그 고용해요. 고용해서 자기 집에 가서 얼마 동안 살아보게 해요. 그 여자가 죽는지 안 죽는지. 처참하죠. 자, 그래서 그 부자들의 개념은 그렇게 배려나 같이 사는 공존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거기가 바로 중세 패스트 시대입니다. 끔찍하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혼란스러운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우리가 패스트를 이렇게 인터넷에 딱 찾으면 이미지가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아. 이 도시에서 패스트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어. 그런 형상이 처음 만들어졌어요. 예? 자,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의사들은 아까 뭐 했냐 그랬는데 의사들이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나름 그 박약한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제 바로 그림에서 나올 텐데 아 진짜 바로 패스트하면 이 그림입니다. 이게 패스트 의사라는 제목으로 떠요. 그 뭐 까마귀 복장을 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17세기에 이 옷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걸 만들었던 사람이 샤를 드 로름이라고 부르는 그 인물인데 한번 보이시면 옷이 다 통짜예요. 네. 그러네요. 하나의 통짜예요. 그리고 이 후드가 있어요. 두건이 있어요. 그리고 앞에 저거 쓴 게 이렇게 가면처럼 보이는 가면은 아니고요. 머리 전체를 쓰는 겁니다. 와. 쓰는 건데 눈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요. 유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전체를 막았는데 이 옷은 전체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했어요. 지금 방역 그 옷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의 그런 거랑 비슷해요. 바로 그 방역복이랑 너무 유사하죠. 근데 이 특징적으로 쇠부리는 이제 이만큼 이제 주둥이처럼 나온 부분에 지푸를 넣거나 허브를 넣고 뭐 식초 같은 걸 뿌리거나 이래서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숨을 쉬었어요. 냄새 나서 그런가요? 냄새를 막기 위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균을 막아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약초나 이런 것들이 균을 막아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약간 필터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필터.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의상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 예. 많이 나오지 막. 많이 보셨어요, 다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영화나 뭐 이런 데서 봤지 실제로 본 적은 아, 없죠. 실제로 저도 본적 없는데 진짜 나는 봤어요.
이게 보기만 해도 아파실 것 같아요. 되게 무섭잖아요. 공포스럽고. 아, 사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스트가 만연한 지역에 이런 의사들이 나타나니까 와, 끔찍하다. 거성사자네, 완전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죽음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환자를 보려면 꼭 들고 다녀야 되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예? 지팡이? 날개 달린 지팡이. 모래시계가. 신발? 꼬챙이? 아, 낙인 찍는구나, 저걸로. 예? 그 의사가 할 일이. 넌 걸렸다 이러고 이거요? 그러니까 확진자? 확진자 낙인 찍는 거 아니에요? 저 위에 있는 건 그냥 상징적인 그림이고요. 아, 그림이에요, 그냥. 맞습니다. 저 지팡이가 키포인트예요. 뭐 이게 누르는 거예요, 사람을? 맞아요. 네? 환자를 보는데 일단 죽었나 살았나 찔러보는 거예요. 네? 어? 근데 자, 이 막대기에 되게 약간 충격적인 그런 사용 용도가 있어요. 더 충격적인 사용 용도? 그 또 다른 용도는 어떻게 했냐면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이제 신의 형벌이라고 그랬죠. 패스트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매질을 하는. 아니 의사가요? 그게 치료인 거예요? 예? 치료예요. 환자를 매질해요. 아니 그게 무슨 의사야? 그러니까 이 천인공노할 일이죠. 근데 실제로 환자들도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내 채찍질을 못하니까 나를 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저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 더 나쁜 일도 있었어요. 네? 더 나쁜 일이요? 더 나쁜 일도 있었는데 사혈이라는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사혈? 그때 많이 했다고, 그렇죠? 중세시대 때 엄청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나쁜 피를 뽑아서 버리면 좋은 피만 남겠지. 그러면 병이 고쳐지겠지 한 거예요. 자, 근데 패스트 의사들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니면서 안 그래도 약해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혈관을 잘라서 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약해져 있는 사람이 더 빨리 죽게 된 거예요. 의사가 저승사자가 맞아요. 그렇네요. 의사가 맞습니다. 다녀가면. 근데 저승사자는 그나마 낫죠. 저건 자기가 죽이잖아요. 저승사자는 죽을 때까지 그래도 기다려주잖아요. 인내심 있네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마냥 욕할 수는 없는 게 자기네들 아는 한에는 최고의 치료를 한 거죠. 그렇죠. 사혈이라는 게 최고의 치료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치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게 죄인 겁니다. 진짜 과학에 감사하네요, 진짜. 질병의 역사라는 게 무지와의 싸움의 역사라고 들었거든요. 그 말이 딱 와닿는 맞는 것 같아요.